자, 클러치 먼저 꽉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그래서 눌러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르막이죠? 클러치 요만큼만 떼보세요. 아까처럼.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뒤꿈치로, 뒤꿈치로. 좀 더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떼봐요. 예, 이리 올라가는 거. 이게 반 클러치. 자, 클러치 다 들어도 돼, 이제. 자, 이게 이제 일종 보통 이제 수동차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오늘 4시간 교육하고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교육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한 번에 붙습니다. 자, 차에 타시면 우선 제일 먼저 된 게 안전벨트하고 의자 맞추기, 시트 포지션 잡을 건데, 자, 안전벨트 안 맞추시면 실격되니까, 자, 사이드미러 우리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 맞추기, 이제 안전벨트를 여기 지금, 뭐, 집에 부모님 차 타봤죠? 네, 조수석에, 그죠? 그냥 땡겨셔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지나서, 딸깍 소리 나게. 소리 안 나면 안 돼요. 소리 나게. 꼽아주시고, 지금 요걸로 그냥 꼽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의자는 이제 앞뒤 조절하는 게 하고, 등받이 조절 두 개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돼 있는데,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요걸 최대로 올려서, 앞뒤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맞추시냐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클러치예요. 클러치,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장치고요. 이게 가속 페달, 가속 장치예요. 엑셀이라고 합니다. 오토는 두 개만 있어요. 수동이니까 당연히 세 개가 있겠죠, 그죠? 예. 오토는 말 그대로 내가 엑셀을 밟으면 RPM, 요게 RPM이에요. 엔진 회전계라 그래요. RPM이 2000 올라가면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되는 게 오토매틱이고, 우리는 수동이죠. 우리는 이제 RPM 맞춰서 기어 변속을 해야 돼, 도로 중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도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 기능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을 할 필요는 없는데, 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 한번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클러치 기능 네 가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클러치 기능 네 가지. 첫 번째, 시동을 걸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동 걸 때 이 차는 옛날 차라, 봉고 프론티어라 옛날 차라 클러치 안 밟아도 시동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 도로주행차는 클러치를 밟고 시동 걸어야 돼요. 안 밟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거나, 그리고 수동차는 일정 속도가 떨어지면 클러치로 동력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클러치를 탁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엔진에서, 예, 저 실린더가 돌겠죠, 이렇게. 이게 돌면 축을 돌려가지고 크랭크 축을 돌려줘요. 이 돌려주는 축이 이제 바퀴 축하고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이 붙여주는 거예요. 동력을 이 차에다가 연결해주거나 끊어주는 장치예요. 우리 뭐 공장 같은 데 가면 기계 돌아가잖아요. 그 기계 버튼 누르면 정지시키죠, 그죠? 그럼 딸딸딸딸 하다 멈추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전원 공급, 오프, 온, 오프. 전원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 두 번째. 세 번째는 클러치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발로 받는 풋클러치인데, 이거는 1번 클러치라 생각하세요. 요거는 기어죠. 변속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구 클러치라고 해요. 여기에도 클러치가 연결돼 있어요. 안에 속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어를 변속하게. 근데 기어를 그냥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동력을 밟아서 끊어주고 기어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들어가요. 원래는. 지금 이게 들어가죠. 옛날 차라 그래요. 요즘 차는 안 들어가요. 이걸 안 밟아주면. 그래서 도로주행차는 안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동력을, 기어를 변속해주는 장치.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미세한 속도 조절이에요. 뭐, 반클러치라는 얘기 들어봤죠? 반클러치. 그게 뭐냐면, 반클러치는 클러치가 요만큼 있으면, 여기 유격이에요. 이렇게. 유격, 요만큼. 이 반클러치는 요거를 반만 떼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떼도 반클러치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떼도 반클러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력을 일정은 주고, 일정은 끊어주는 거. 일부는 주고 일부는 끊어요. 그게 반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클러치는 50% 이상 들어가면 시동이 잘못하면 꺼져요. 그래서 반클러치는 보통 한 20에서 30%만 주시면 돼요. 반클러치는 경사라고 높으면 한 30%, 경사라고 좀 낮으면 한 20%. 뭐 이제 주차할 때는 10%만 줘도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반클러치라는 거는 반만 떼는 게 아니라 동력을 일정 부분 주는 거다. 아셨죠? 우리가 뚝을 세워놓고 물이 흘러가면 뚝을 조그만 구멍 뚫어도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더 벌리면 더 많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차를 멈출 때 클러치 밟아도 되나요? 물어보는데 멈출 때는 클러치 의미가 없어요. 예. 알겠죠? 동력을 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왼쪽 이 클러치 기능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속도를 급하게 줄이거나 차를 멈추게 하는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아셨죠? 브레이크. 그다음에 엑셀. 그리고 이 트럭은 우리 승용차하고 다르게 구동이 후륜 구동이에요. 뒷바퀴가 굴러가요. 뒷바퀴가. 그래서 내가 클러치를 떼면 뒷바퀴가 구동이 돼요. 가끔 보면 여기 이제 풋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거든요. 오토도 마찬가지예요. 앞바퀴 브레이크고 이게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주차 브레이크.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브레이크를 밟고 그럼 앞바퀴가 잠겨 있죠. 클러치를 덜 밟고 떼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뒷바퀴가 구동이 되겠죠. 그러면 삐삐삐삐 소리 하면서 타이어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장례 기능에서는 실격 떨어져요. 저 교차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멈출 때는 동력을 끊어라 안전하게. 그래서 밟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꽉 밟으시면 돼요. 안 부러지니까. 뗄 때만 동력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요. 왜냐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이 차를 이 엔진이 돌아가는 이 크랭크 축이 힘이 세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은데 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확 붙여버리면 신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잘 맞물리게끔 부드럽게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클러치. 그래서 이제 뒷바퀴 구동되는 설명해드렸고 이제 이 의자를 맞출 때 그래서 이 클러치 설명한 이유는 이제 의자 맞출 때 클러치를 밟겠죠. 예, 밟을 때 이거를 쭉 다 밟았을 때 내가 발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클러치 기준으로. 예, 그리고 클러치를 밟을 때는 보세요. 요 발 약간 앞꿈치 약간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쭉 밟았죠. 뗄 때는 앞꿈치를 들면 안 돼요. 잘 보시면 앞꿈치 드니까 말려 올라가죠. 나중에 안 밟히죠. 여기 안 밟히죠. 아, 뗄 때는 뒤꿈치가 썰매 타듯이, 잘 보세요. 썰매 타듯이 뒤꿈치를 힘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계속 붙어 있죠. 여기는 계속 이렇게 떼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앞꿈치를 들어 이렇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 보세요. 밑에 들어가 있죠. 나중에 이제 안 밟히는 거야. 이래서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밟았다 뗄 때는 썰매 타듯이, 알겠죠? 썰매 타듯이. 예. 이 뒤꿈치에 미끄러진 거 보이죠? 예. 그래서 내가 반클러치 할 때는 이래서 뒤꿈치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거야. 자 보세요. 뒤꿈치 고정. 그죠? 뒤꿈치 고정. 여기 반클러치. 그지?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반클러치야 그러면 그냥 출발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평지나 내리막을 갈 때는, 자 우리 자전거로 쳐볼게요. 자전거로 우리가 내리막 내려갈 때 페달 돌려 안 돌려요? 안 돌려도 자전거 내려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먼저 떼고, 자 브레이크 뗍니다, 그죠? 그러면 바퀴는 잡을 거 뗀 거죠, 자전거로 따지면. 그러면 내가 차가 굴러가요, 그죠? 제동을 안 했으니까 요거 밟고 있어도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평지나 내리막은. 하지만 언덕에서는, 자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먼저 떼버리면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확 들어서 시동 꺼지는 거야. 그래서 언덕에서는 먼저 반클러치 잡아주고, 그럼 차가 갈라고 이렇게 힘을 줘요, 그죠? 갈라고. 이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떼면 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드시면 돼요. 그래서 평지 내리막은 브레이크 떼, 클러치 천천히. 오르막만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 클러치 천천히. 다르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자 시동은 이제 키를 이제 돌립니다, 그죠? 여기 ACC ON 스타트가 있어요. ACC는 액세서리 전원 공급, ON은 차의 전원 공급, 스타트가 시동 모터예요.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안 밟아도 걸린다라는 거. 네, 도로중 차는 꼭 밟고 거셔야 돼요. 자 이제 기어를 넣을 건데 기어는 기본적으로 3단과 4단 사이에 있어요. 3단과 4단 사이에. 그래서 기어를 넣을 때는 클러치를 꽉 밟고, 자 수평과 수직 보세요. 수평과 수직. 자 2단을 넣을 때는 그대로 왼쪽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준 상태에서 2단. 3단은 한번 빼서, 그죠? 뺐죠? 밀면 3단. 4단 후진은 빼서 이렇게. 지금 손가락 하나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힘을 줄 필요 있어 없어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갖고 놀면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쉬죠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 둘 쉬었다 밀고 당기고 쉬었다 풀어. 그러니까 아 여기 4단에서 2단 갈 때는 이게 아니라 빼서 쉬었다가 가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자 시동 걸렸고요 이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끄러워 사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장례기능 시험 볼 때 처음에 운전장치라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장치 과제가 총 네 가지예요. 하나는 기어 변속 과제. 시험에 2단 또는 후진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 변속기를 2단 또는 후진 둘 중에 랜덤으로 나옵니다. 2단에 나왔다가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립은 3단, 4단 사이에 있는 게 중립입니다. 기어를 빼놓은 상태. 그럼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고 그냥 바로 빼면 안 돼요. 이 컴퓨터는 단순해요. 얘가 확인을 하는 소리를 내줘요. 삑 하는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2단 삑 소리 듣고 중립 필요 없겠죠. 이제 다리는 기어를 뺐으니까 3번 여기 2번 클러치 떨어뜨렸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떼세요. 다리 아프니까. 얘가 근데 들어가 있는 때면 절대 안 됩니다. 저 확 나가요. 항상 얘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바퀴치기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 들면 안 된다라는 거. 얘를 빼고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어를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려면 모양을 잘 보시면 약간 꺾여 있죠? 약간 그죠? 하늘을 위해서 그죠? 또는 내가 기어를 요렇게 움직여보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몰라요. 왜냐면 이것도 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틀리죠. 그죠? 많이 꺾이고 얘는 이거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보거나 아니면 클러치를 잘 들어보면 차가 덜덜 떨리면 아 내가 기어 잘 못 넣은 거야. 그럼 빨리 다시 밟고 중립 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기어 변속 조작 능력. 그래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첫 번째 변속기 조작 능력. 후진 또는 2단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넣고 삑 소리 듣고 중립 넣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와이퍼 조작 능력. 이건 비올 때 닦는 거죠. 이 와이퍼. 자, 내 앞에 시야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는 오프, 인터미트, 1단, 2단 있어요. 요걸 인터미트 뭐 1단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켜세요 하면 그냥 끝까지 다 내려. 편하게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 와이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때 삑소리가 날 거예요. 삑소리는 원위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켜세요 라고만 했지 끄세요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켜세요 하면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5초 이내 삑소리 나고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하면 이거를 그냥 쭉 올리면 이게 미스트예요. 미스트인데 그냥 쭉 올렸다가 한번 놓으시면 돼.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전조등 조작 능력. 전조등은 뭐냐면 우리 전방을 비추는 등이에요. 야간에 주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치는 등인데 전조등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향 전조등 30m까지 비치는 하향 전조등, 그 다음에 상향 전조등. 알겠죠? 둘 다 전조등이에요. 그래서 전조등을 키러 가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5초 이내에 전조등을 키세요 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 두 번 돌리면 삑 소리 나요. 그럼 전조등이 하향 전조등이 켜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초 이내에 상향 전조등을 키세요 하면은 이거를 올려도 되지만 올리면 복귀 스위치예요. 제가 손을 놓으면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툭 치듯이 밀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다시 전조등을 키세요. 이건 하향 전조등입니다. 그죠?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그죠? 삑.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전환 후 끄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전환 후 끄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 전조등은 상향 전조등은 언제 키는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너무 그걸 설명하려면 길어서. 자,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자, 이 우측 방향지등이죠? 이렇게 기죠, 그죠? 이렇게 우측. 요걸 그대로 떠받듯이. 이러면 우측 방향지시등. 그 다음에 끌 때는 투. 좌측 방향. 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했죠? 그죠? 우측 방향지시등, 그죠? 끌 때는 투. 투. 그리고 이거 방향지시등은 핸들이 60도만 돌아가면 꺼져요. 보세요.
딱 소리 나죠? 꺼지죠? 딱 소리 나죠? 예, 그래서 방향지등 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차로 변경할, 저기 우회전 좌회전할 때는 단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5초 이내 우측 방향지등 켜세요. 켜주고 삑. 5초 이내 방향지등 끄세요.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출발을 설명할 건데, 자, 우선 출발할 때 주차 브레이크 안 내리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와 있죠? 여기에 주차 브레이크 해지. 자, 요거를 내릴 때는, 자, 내릴 때는 들리면서 내리려고 하면 안 내려가요. 아무리 내도 안 내려가요. 요거를 살짝 들리면, 보세요. 버튼이 들어가죠, 여기. 그죠? 그래서 계기판 한번 확인. 가끔 이걸로 실격돼. 보세요. 출발하세요. 완전히 내리. 완전히. 여기 밑에 탁 걸려야 돼요. 들내리면 안 돼요. 긴장해서. 다 내리고 가서 가는 겁니다. 올릴 때는 누르지 말고, 그냥 따다닥, 따다닥 걸리게끔. 그리고 시험 볼 땐 저기 주차할 때도 올려야 돼요. 올릴 때 이걸 또 세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 어차피 내릴 거죠. 한 번만. 딱. 그래서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갈 건데, 이게 엔진 해지인 게, 이게 바늘이 올라가면 시동이 걸린 거예요. 속도계.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연료 게이지. 이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자, 이제 기어를 넣어야 되겠죠?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었어요. 평지면 뭐부터 떼야 되죠? 브레이크부터. 브레이크 떼는데, 이걸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힘만 빼시면 돼요. 엑셀 안 가도 되고, 힘만 이렇게 빼시면 돼요. 보이죠? 이거 안 어렵죠? 이렇게? 예.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거 발목 아파요. 그냥 끝에 살짝 걸쳐놓으세요. 그래서 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뗀 상태에서, 이제 내가 클러치를 떼볼게요. 가죠? 자, 제가 클러치를 잡아보세요. 가죠? 근데 밟으니까 멈추죠? 왜 멈추죠?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아,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동력 줘, 동력 끊어. 스위치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동력 줘, 동력 끊어. 근데 차가 조금씩 굴러가죠? 왜 굴러가냐면, 환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축구공 살짝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아, 요걸 이용하면 쉽죠. 그럼 속도 조절. 아까 내가 했잖아요. 클러치 기능 네 번째 중에 미세한 속도 조절. 이게 미세한 속도 조절이에요. 왜냐면 다 떼면은 계속 굴러가요. 그죠? 한 시속 한 9km로. 여기 크리프 은행이에요. 근데 앞차가 2km로 가고 있어. 2km로 가면 이제 브레이크만 밟으면 이제 시동 꺼지는 거야. 그죠? 아, 클러치. 클러치로 미세한 속도. 미세한 거 조절할 때는 클러치라는 거.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줄죠. 그럼 여기서 더 느리게 가면 브레이크를 깔짝깔짝 대면 되겠죠. 뭐 자전거도 깔짝깔짝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동력 주고 깔짝. 그럼 이제 반클러치. 반클러치 설명합니다. 이게 반클러치예요. 이 반클러치 브레이크 밟아도 안 꺼져. 동력은 일정하게 줬고 동력은 일정하게 끊었잖아요. 이게 반클러치예요. 그럼 주차할 때 많이 쓰겠죠.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세게 안 밟죠? 살짝. 반클러치. 클러치 안 뗐죠. 다리는 좀 아플 수 있어요. 이 주차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차할 때 이 방법도 있지만 클러치를 끊었다 뗐다 끊었다 뗐다 끊었다 뗐다 이 방법을 써도 돼요. 하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 저는 하는데 초보분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를 설명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타서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출발 지역이고요. 시험 볼 때는 2차로에서 안 시키고 1차로에서 시험 칠 거예요. 아, 왜, 여기는 이제 좌석이 부족해서 센서가 가끔 오류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연습할 때 그냥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꺼놓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 2층에서 통제실에서 이 채전기를 작동을 시켜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시동을 걸어주시고요. 운전장치 조정능력은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항목만 점검합니다. 나옵니다. 먼저, 이건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안전벨트 다 맸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10초 이내 변속기를 2단에 넣었다가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삑. 그죠? 와이퍼 조정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켜세요. 다에 하면 안 돼요. 요에. 그죠? 삑. 삑.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만지면 안 돼요. 올리면 저절로 알아서 내려가요. 복귀 스위치에요. 아셨죠? 자, 네 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두 개만 나옵니다. 전주동 조정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전주동을 켜세요. 그죠? 삑. 5초 이내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그죠? 삑. 5초 이내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1초, 2초 초짜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요자만 끝나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방향지등 등등 걸 점검합니다. 5초 이내에 우측 방향지등 켜세요. 삑. 5초 이내에 우측 방향지등 끄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시속 20km. 20km 이상 되면 안 돼요. 20km 이상으로 이하로 주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좌측 깜빡이 왜 켜냐면 여기가 실제 밖에 도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빡이 안 켜고 차가 나오면 여기서 뒤에서 난리가 나겠죠.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나 이제 도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가더라도, 왜냐면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깜빡이 켜줘야 돼. 내 출발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올리고, 그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고, 출발하세요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깜빡이는 언제 끄느냐? 도로에 진입하면 꺼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요 20km 표지판 있죠? 요게 내 어깨 지날 때, 삑 소리가 나요. 삑 소리 하면. 소리 듣고, 여기서부터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발합니다. 여기서 보면 삑 하면 딱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스를 도는데 9분 56초 안에 돌면 돼요. 근데 돌발이라는 게 있어. 돌발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사람이 차가 튀어나오면 급정지해야 되죠. 급정지할 때는 두 개 다 밟아야 돼요, 그죠? 동력도 끊고 브레이크도 끊고, 그죠? 그래서 하다가 여기서 돌발 나오면 돌발 여기 이제 사이렌 울려요. 그러면 급정지 2초 안에 하고 비상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예, 2초 안에 정지, 3초 안에 켜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사이렌 웽웽웽웽 해요. 웽이 꺼지면 끄시면 출발하면 돼요. 돌발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돌발지요. 자, 이제 경사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돌발 안 나오면 여기서 엑셀 살짝 밟아야 되겠죠. 예, 20 안 넘게면 살짝 요 정도만 살짝 발을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게 밟는 게 아니라 체중으로 발, 체중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러치 밟고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3초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나와요. 1초, 2초, 3초. 3초 보고 여기서 어떻게 반 클러치 툭 다 올라가려고 그러죠. 툭 닫으면 안 돼요. 툭 필요 없죠. 이제 자 올리고 필요 없어. 그러면 살 올라가요, 그죠? 천천히 들면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예. 이해됐죠? 자, 여기도 이제 엑셀 살짝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으면 속도 빨라져요. 보세요. 속도 빨라지죠. 클러치 밟으면 안 돼요. 내려막 내려갈 때는. 아까 얘기했죠. 동력, 저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예, 동력을 그냥 끊는 장치라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살표 있죠. 표지판 좌측으로 가라고. 여기든, 여기서 1차로 가든 2차로 가든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는 역주행이죠. 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와서. 자, 신호등. 저기는 10초마다 신호가 바뀌어요. 그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기서 멈출 때, 빨간불에 멈출 때 동력을 완전히 끊으라 그랬죠. 안 그러면 뒷바퀴 걸어서 실컷 뜬다고. 클러치 다 밟고, 그죠?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로. 오케이? 예. 다 밟고. 그렇죠. 이제 저기 초록불 들어오면 브레이크부터 떼는 거죠, 그죠? 방크를 찰 필요 없죠. 텅기니까 떼고 천천히 들면 돼요, 그죠? 그죠? 이렇게. 자, 교차로 지나서 두 번째 돌발. 교차로 지나서 두 번째 돌발. 여기 돌발 지나면 그 발이 브레이크 있는 게 좋겠죠. 돌발 안 나왔으면 저기서. 돌발 나왔으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 예, 주차라는 거예요. 주차는 1번, 2번, 3번, 4번, 네 군데에서 한 군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차 한번 하고. 이 공식 가르쳐 줄 거예요. 저처럼은 하기 힘들어요. 초보들은. 근데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주차 금방 하니까. 그럼 들어갑니다, 그죠?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 삑 소리 듣고 내리고 다시 일단 넣고, 그죠? 공식을 달달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다가 돌발. 세 번째 돌발. 돌발 나올 수 있어요. 자, 속도 시간 좀 빨리 줄일게요. 여기 2번에서는 주차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만약에 1번에 누가 주차하고 있다 시험 보는데 그러면 3번에 넣으세요. 예, 웬만하면 1번에 하고 돌아서 여기가 3번. 예, 근데 웬만하면 오늘 본인 혼자 시험 볼 거야 아마. 1번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서 저쪽에서 좌회전 일로 와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야 돼요. 빨리 켜세요. 핸들 풀리면 멈추고. 예, 기어는 안 빼도 돼요. 일단 넣는 상태로.
이렇게 돌고 왼쪽으로 깜빡이 저절로 꺼집니다. 그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가 네 번째 돌발. 자, 네 번째 돌발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속도가 20 넘으면 감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가속구간. 가속구간은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1단으로 왔으면 1단 왔으면 2단을 바꿔야 돼요. 핸들을 꺾을 때 바꾸지 마세요. 핸들이 풀리고 바꾸세요. 예, 핸들이 풀리고 바꿔야 됩니다. 자, 2단은 1단보다 시동이 잘 꺼져요. 1단은 4km만 돼도 안 꺼지는데 4km면 사람 걷는 정도예요. 2단은 약간 빠른 걸음이거든. 빨리 들면 이렇게 꺼져버려요. 예, 왜냐면 사람 걷는 속도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렇게 떼볼게요. 살짝 들면 자 굴러갑니다. 아직 들면 안 돼. 아직 들면 안 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때다 들어야 돼요. 요정도 속도 붙으면 이때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올립니다. 붕 20 이상 브레이크 속도 줄여요. 줄였죠. 자, 여기서 클러치 밟고 3단 2단 어디까지? 여기 바닥 금 그어져 있죠. 이 안에 3단 2단 다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어 변속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도 20 이상 올려야 되고 속도 20 이하로 줄이고. 왜냐면 표지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20 이상으로 올려라, 20 이하로 줄여라. 그리고 20 이상 올렸다 줄였죠. 그리고 이제 기어가지 하면 되죠. 3단이다. 멈추지 말고. 멈추면 감점이고. 그리고 2단으로 이렇게 2단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예, 여기서 기어를 1단으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2단 자신 있으면 바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돌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우측 깜빡이 켜고 쭉 들어가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떠요. 그러면 예, 자 여기 쭉 들어가면 이렇게 예,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뜨면 정지. 기어 빼고 올리고 시동 끄시면 돼요. 예, 이걸 안 해도 기어를 안 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위험하니까 시동부터 꺼도 돼. 알겠죠? 그게 제일 안전. 시동 꺼면 다 모든 게 정지되니까. 합격입니다 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아, 두 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두 개를 가시는데, 자, 출발 보세요, 출발. 출발은 떼고, 그죠? 떼고, 내려놓지 마세요. 떼고, 출발. 자, 멈출 때, 내가 여기 마름모 앞에서 멈출게요. 멈출 때, 브레이크 먼저 밟지 말고, 클러치 먼저 밟아요. 그럼 관성으로 가죠. 관성으로 가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 밟아. 이런 부드럽게 밟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걸 동시에 막, 이렇게 동시에 밟으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 미리 5m 전방에서 먼저 평지나 내리면 클러치부터 끊어, 동력부터 끊어서 관성을 이용하라는 얘기. 자, 보세요. 갑니다. 저기 멈추고 싶어요? 끊어! 부터. 끊고, 이제 브레이크로 부드럽게 쓰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쉽게 부드럽게 멈출 수 있어요. 오르막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도 자, 가다가 내가 저 정지선 위에 내가 와이퍼를 맞춰서 쓰고 싶다. 자, 보세요. 자, 차는 계속 가야 돼. 안 밟아도. 그죠? 자, 언제 클러치 밟으면 잘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클러치부터 밟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렇지만 클러치 밟어, 브레이크. 부드럽게 쓰죠. 항상 동력부터 끊으라는 거. 네, 속도가 낮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 배워야 돼요. 한 시간에 모든 걸 설명을 하고 본인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핸들. 핸들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핸들은 왼쪽에 9시를 잡고요. 오른쪽은 3시를 잡습니다. 손가락 넣지 마세요. 바깥으로 잡으세요. 항상 V자 이렇게 되죠. V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핸들은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면 자, 밑에서는 내 몸에 배에 걸려요. 못 돌려요. 그죠? 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 그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는 순간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요 왼쪽 손이 중심이네요. 이 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실제 운전은 한손 운전이에요. 두손 운전이 아니에요. 두 손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크로스법을 할 건데, 자, 필요 없어요. 놓으세요. 자꾸 잡으려고 그래. 내가 계속 가르쳐보면 이 손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필요 없는 손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빼셔야 돼. 아셨죠? 자, 그죠? 얘가 갑니다. 어디로? 3시로 가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는 3시 가겠죠. 그죠? 손이 안 꼬이죠. 네, 다시 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안 돌려도 돼. 예를 들어 안 돌려도 돼요. 그럼 이렇게 있지 말고 다음 준비.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풀 때 힘들어요. 빼놓고 있으세요. 다시. 내가 다른 데를 보더라도 핸들은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로스법이랍니다. 자, 좌회전 우회전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야 되는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예, 설명을 합니다. 아, 배울 게 많죠. 예. 자, 전방을 보시면 왼쪽 선, 이게 중앙선이죠. 오른쪽 노란 선, 길 가장자리 선입니다.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선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좌측으로 갈 때는 계속 왼쪽 중앙선이 기준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자, 앞으로 전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진을 하면, 자,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이 선이 저 끝으로 꺾이죠? 꺾입니다. 선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꺾입니다. 꺾이는데, 이 꺾이는 선이 계속 내가 전진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당연히 저쪽으로 꺾이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제 눈에 이제 안 보여요, 이 선이.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왼쪽 중앙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 선, 2번은 저 선. 마찬가지, 우회전도 1번은 이 선, 저 앞에 중앙선 보이죠? 저기 2번 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 꺾는 타임까지는 여기를 보고, 꺾는 타임까지 여기를 보고, 꺾는 타임에서는 우리 자전거도 왼쪽으로 꺾을 때 어디 보죠? 여길 보죠? 내가 뭐가 사람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길 보니까 저 중앙선이 내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에 중앙선이 지금은 내 지금 시선범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가면 내려오겠죠? 아, 절반 정도 내려올 때 핸들링 하시면 돼. 핸들링 하는데 그냥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내 어깨를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좀 이따 내가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올 때 이제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이 보여요, 여기가. 이걸 내가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선 들어오는 거 보고 푸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예. 자, 이제 우회전만 설명하고 이제 본인이 삥삥 도는 것부터 할 겁니다. 출발하고 멈추는 거, 네, 운전장치만 마찬가지예요. 이게 꺾이는 선, 이 선을 안 보이면 보고 타고 가야지. 요거를 요 보고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사라질 때 앞에 보는 거예요. 앞에 보고 풀고. 마찬가지 우측도. 자, 우측도 이 꺾이는 선이 안 보일 때, 자, 안 보이면 저 중앙선을 보고 어디를 맞추냐면 이 중앙선 있죠. 이 중앙선을 내 차 대시보드 절반 정도에 요렇게. 그럼 이 선이 여기 지금 걸쳐져 있어요, 여기.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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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돌려요. 그러면서 이 선이 일로 멀어지거든요. 그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 이제 본인이 할 겁니다. 자, 내려서 뒤로 들어오세요. 뒤로. 예, 앞으로 오지 마시고. 자, 자, 핸들 먼저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필요 없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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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예, 좋아요. 좀 익숙해지면 핸들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럼 요 손을 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 손은 항상 9시가 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이 손으로 돌려줍니다. 그렇죠. 손가락은 바깥으로 빼고 엄지손가락. 그렇죠. 오케이, 좋아. 그리고 핸들은 차 속도에 비례해요. 차가 느리면 핸들도 이렇게 돌리는 거고, 차가 빠르면 빨리 돌리는 거고. 그리고 좌회전은 핸들을 많이 돌려봐야 반바퀴밖에 안 돌아가요. 많이 돌아가봐야. 반바퀴 또는 한 270도. 우회전은 거의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손이 먼저 가지 말고 이 손으로 밀어주세요. 항상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죠, 그렇죠. 자,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 손으로 밀어주면 돼요. 항상 중심선으로 당기는 손, 얘가 당겨주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 밑으로 내려가면 손이 꼬여요. 꼬이면 안 돼요. 불편해요. 도로주행 때도 문제고. 바로바로 놔버리면 돼요. 자연스럽게. 예, 더 천천히 돌려봐요. 더 천천히. 예, 왜냐면 그렇게 빨리 돌릴 일이 없거든, 솔직히. 천천히 돌려보세요. 예.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앞에 보면서 편안하게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타봤을 거 아니야, 그죠? 가지고 논다. 예. 복싱하듯이 짧게 짧게 끊어주지. 짧게 짧게. 그렇지. 자, 됐습니다. 핸들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돌 때 당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제가 위험한 브레이크 밟아 줄 거니까. 자, 주차 브레이크 한번 내려볼게요. 바로 이제 브레이크 얹고 편안하게. 그렇죠. 내리고. 안 떼도 상관없어요. 기어를 안 넣었으니까 편하게 있어요. 자, 들면서 버튼, 들면서 버튼 더 들어. 그렇지. 내려요. 그렇게. 알겠죠? 다시 올려보세요. 누르지 말고 올리세요. 그렇죠. 다시 내려보세요. 들면서.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오케이. 네,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놔야지. 떼면 안 되지. 얘가 브레이크 뗐잖아요. 브레이크 없잖아. 얘밖에 없어, 브레이크. 이렇게 살짝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 클러치 밟고 이제 기어를 변속할 건데,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편하게. 자, 수평. 그죠? 클러치 떼지 마세요. 수평. 수평과 수직 1단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왼쪽을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그대로 당기면 2단. 그다음 3단은 힘을 빼는 거예요. 살짝 밀면서. 그렇죠. 그럼 가운데로 오죠. 가운데로 오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밀면 3단. 그 다음에 그냥 쭉 당기면 4단. 여기서 다시 가운데 와서 꺾어서 당기면 2단. 다시 왼쪽으로 힘을 주고 밀면 1단. 됐나요? 네, 오케이. 한번 기어 연습해보세요. 앞에 보고. 1단, 왼쪽으로 힘을 주면서 2단. 그 다음에 살짝 힘을 빼서 4. 그렇죠. 그래서 밀면 3단. 그 다음에 뒤로 쭉 나면 4단.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빼서 옆으로 꺾어서 당기면 2단. 왼쪽으로 힘을 주고 밀면 1단. 그렇죠. 알겠죠? 자, 이제는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기어를 잡고 옆으로 1단 넣어보세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는 힘을, 이제는 기어 손 잡고 브레이크 힘을 빼세요. 됐어요. 자, 그렇게 빼면 돼요. 살짝 얹어놔도 괜찮아요. 클러치 앞에 보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 크루스트. 네. 네, 들어죠? 클러치 다 들어도 돼요. 클러치 다 들어도 돼요.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본인 몸이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멀리 보세요, 멀리. 자, 클러치 먼저 꽉 밟아보세요. 예,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이제 브레이크 누르고, 부드럽게. 그렇게 세게 안 눌러도 돼요. 어차피 마찰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떼고, 다시 클러치 천천히 들고, 좀 더. 자, 앞꿈치만 들지 말고, 뒤꿈치가 밀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말려 올라가요. 예. 브레이크를 세게 안 밟아도 돼요. 자, 클러치 먼저 꽉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그래서 눌러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르막이죠. 클러치 요만큼만 떼보세요. 아까처럼. 예,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뒤꿈치로, 뒤꿈치로 좀 더.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떼봐요. 예,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반 클러치. 자, 클러치 다 들어도 돼 이제. 예. 알겠죠? 예. 핸들 꽉 잡지 말고 어깨 힘 빼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지. 천천히. 예.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이 들어갔어. 예. 자, 그렇지. 그렇지. 예. 왼쪽 보면서 선을 보세요. 선을 보세요. 예. 이제 앞에 선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풀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요 정도에서 왼쪽 중앙선을 보세요. 아직 중앙 보고. 이때. 이때. 예. 오케이. 예, 이렇게. 오케이. 예, 저대로.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풀고. 그렇죠. 예. 자, 핸들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 몸을 맞추세요. 핸들이 똑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화살표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탔다 생각하시고. 요런 느낌으로. 자, 빨간불이니까 지금 타임에 클러치만 밟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예.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못 가요. 그죠? 예.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그렇죠. 오케이. 자, 주차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만 도로만 좀 도는 거 익숙해지고. 핸들 잡으서는 조금만 힘 더 빼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좀 더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